학교, 고등학교 이런 데 공연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공연 마지막에 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을 때이 노래를 부릅니다. 연말에도 좋았고 새해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또 나이는 있지만 꿈과 희망 우리가 언제든 가져야겠죠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오늘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상처가 많을수록 강하다는 말이 있거든요. 내년 상처가 많을수록 다시 이제 그 상처를 잘 아물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더 강하게 이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작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았고 힘들었다면 오늘 요번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흰수염 고래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
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